김기현의 자신감, 시계 제로 나경원. 시계가 제로. 시계 제로 나경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가 거의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여론조사 들고 나왔습니다. 대형 미디어홀에서 제가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함께 보시죠.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 트리븐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40.3%로 1위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25.3%입니다.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간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17.2%, 유승민 8.1%, 윤상현 3.1% 나옵니다. 이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랬을 때 김기현 의원을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지지율이 무려 54.8%가 넘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이 50%를 넘은 건 이 조사가 처음인 듯합니다. 적극, 윤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지지 23.8, 안철수 의원은 12.2입니다. 둘을 합쳐도 50%가 되지 않습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파죽지세라는 말처럼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당에 대한 지지층 입장에서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승리할 수 있는 당대표를 뽑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핵심 연결고리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국정운영의 성공을 끌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중요할 텐데 최근에 나경원 전 의원이 보여줬던 여러 행보와 갈등을 지켜보면서 당과 정부가 혹시 어긋나게 되는 엇박자를 보이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우려를 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호흡을 좀 갖출 수 있는 후보가 김기현 후보가 아니냐로 여론이 좀 몰아가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선거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2월 초가 되면 후보 등록이 되고 3월 8일까지 한 달 정도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에 쭉 올라가고 있는 인지도, 지지도의 힘들이 모이고 있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전당대회는 정말 활력 있게 또 국민의 축제같이 치러져야 되거든요.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땀을 쥐는 선거로 진행될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반응을 각각 준비했습니다. 사뭇 다릅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입니다. 뜻과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 분 모두와 폭넓게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특정 계파를 배제한다거나 하는 등의 불공정한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 목표는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과반이 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장재원 의원이 사업총장직을 맡을 거라는 의견이 많은데 지금 어느 누구에게도 당직을 제가 제안한 적이 없고 당직을 누구로 내정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엔 나경원 전 의원 반응입니다. 당대표 출마 여부 결정하셨습니까? 며칠간 좀 저의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다 깨도 반윤은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김기현 의원의 자신감, 시계제로 나경원. 이라는 제목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김기현 의원은 매우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나경원 의원은 지난 정치 여정을 되돌아보게 한다. 굉장히 지금 상당히 좀 뭐랄까 초췌한 모습으로도 네. 보이는데. 네. 어쨌든 김기현 의원은 지금 현재 구도로 가면 결선 투표 없이 갈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소위 친윤 지지율과 당 지지층의 지지율이 한 14.5%, 15% 간격이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에 가까이 갈수록 조금 더 자기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간다라는 자신감의 배경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나경원 의원은 어쨌든 지금 그 유승민, 안철수 본인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50%가 넘는 새 연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유념할 겁니다. 본인 네. 스스로는 본인이 최종 후보가 안 되더라도 물론 본인 중심의 단일화를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국면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윤, 반윤으로 갈 수밖에 없는 포지셔닝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리스크, 나경원 의원한테 리스크는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가족의 문제, 또 부부 간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전체 20년 동안의 자기 정치 전체가 이번에 말하자면 글 하나, 즉 대통령이 잘 가고 있는데 보좌진들이 잘못했다 이런 말 하나로 전체 모든 자기가 쌓아왔던 정치적 명예와 여러 가지 중량감 자체가 다 실추되는 그런 손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과 나경원 의원 간의 이 설전이 심상치 않습니다. 건물 투기 문제부터 해명하라. 홍준표 시장이 저격을 했습니다. 갑작스런 건물 투기. 그러자 신당동 건물 사고파는 과정에서 1,600만 원 이득. 이걸 투기라고 볼 수 있나? 아무런 근거 없는 마타도와 만드는 사람이 간신. 네가 간신이다. 그러자 오로지 출세 욕망으로 부창부수다. 또 홍준표 시장이 다시 저격합니다. 그러자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주장. 가족까지 공격하는 무자비함에 상당히 유감. 발언에 대해 분명히 책임지셔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네. 홍준표 시장은 왜 이럽니까? 그런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어떤 공격이 저는 좀 과도하다고 봐요. 예. 그런데 그 근거랄지 그런 게 좀 명확하지 않고 홍준표 시장도 정치인이고 이제 앞으로 대선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의 저런 행동이 어떤 정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금수저를 굉장히 본인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금수저 태어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치 지금 저런 비판이 꼭 대통령 후보 관련해서 경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당대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죠. 지금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 초선들, 대통령실 막 다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격이 워낙 화력이 세요.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공격이 많으니까 해명해봤자 그런 것들은 다 그 공격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립무원, 사면초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약간 뭐 저런 것들이 공격 때문만에 또 그렇다고 아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나경원 의원에게, 전 의원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측과 안철수 의원 측의 연대 이야기도 나옵니다. 양측 이야기 들어보시죠. 수도권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만이 우리가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 저나 윤상현 의원이나 또는 나경원 의원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이렇게 분열이라든지 아까 집단 린치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런 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분 다 수도권 의원들이 또 정치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연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연대 가능성도 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나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